다양한 환경과 인권 문제들. 이제 기업이 경제적 이윤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윤리적 책임의식을 지닌 기업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에 의한 CSR이라 불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큰 관심거리가 된 요즘. 그 답은 지속가능 경영에 있다는 바른 의식과 책임감을 가진 기업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유명훈 씨 하루를 통해 CSR 컨설턴트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가 되면서 경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전반에 걸쳐서 해법을 제시하는 직업이죠. 오늘 미래 직업 뜨는 직업에서는 CSR 컨설턴트 유명훈 씨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 CSR 컨설턴트라고 하면 참 이름부터가 생소하거든요. 네. 먼저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예. 여쭤볼게요.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CSR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CSR이라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약자라고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해외에서도 CSR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쓰이고 있는 국제적인 네. 용어가 되어 있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기업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업 시민 중에 하나거든요. 기업도 하나의 시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는 과정 속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갖게 되는데요. 특히 그동안의 기업들은 경제적 책임을 중요하게 다루어 왔거든요. 네. 근데 점점 시대가 이제 발전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경제적 책임을 벗어나서 이제 사회적, 환경적 책임까지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런 것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기업들의 어떤 책임 활동성을 늘려가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CSR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네. CSR 컨설턴트는 기업이 CSR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진단을 하고 네.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실행 프로그램으로서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과 동시에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네. 성과들을 외부에 잘 보여줄 수 있는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담당하는 그런 전문가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개념이 조금 네.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컨설팅을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실제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라고 네. 한다면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또 쉬운 개념이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객이나 소비자의 입장이 된다면 어떤 회사가 우리에게 좋은 제품, 네. 정말 건강한 제품, 네. 안전한 제품을 제공해 주기를 원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싼 가격에 정말 투명하게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원할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회사의 임직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가 정말 임직원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주고 임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정말 잘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다니기를 원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에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라면 그 회사하고의 어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윤리적인 거래 이런 부분들을 원할 것입니다. 네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그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많이 간과해 온 게 사실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적 요구들을 네.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살아남기 어렵게 될 겁니다. 이러한 그 좀 하나의 예로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구체적으로 제가 CSR 컨설턴트로서 참여했던 기업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시리얼 회사입니다. 네네. 그 시리얼 회사가 이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에게 CSR 컨설팅을 요구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가장 먼저 시행했던 부분들은 정말 우리 외부의 여러 사람들이 고객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시리얼 회사에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 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요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압축을 해보면 첫 번째로 식품 회사로서 기대하는 바는 정말 그 소비자로서의 어떤 영양 그렇죠. 균형 예. 정말 이 식품을 내가 먹었을 때 건강해지는 그렇죠. 건강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이슈였고요. 네. 두 번째는 청소년을 비롯한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비만을 어떻게 예방해 줄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이 제품이 좋은 원료로 정말 공정한 그 거래에 의해서 제대로 된 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요구를 정말 만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그 전략들을 펼쳐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 보면 첫 번째가 이 소비자들의 영양 균형을 위해서 다양한 신제품들을 R&D 투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연구 투자를 많이 하도록 네네. 좀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어린이 프로그램에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제품들이 방영이 됐을 때 그 어린이들이 그것을 섭취함으로써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영향이 또 크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성, 부정적 영향성을 최대한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어린이 TV 방영 시간에 광고를 줄이는 그런 활동들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그런 식품류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설탕류가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설탕류를 현저히 줄이는 그런 활동을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우리가 건강한 식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는 부분, 그다음에 다양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도 아침